안녕하세요. 세상에 있는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찍어서 알아보는 건이의 언어 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전 세계에서 개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어, 매년 1위에 뽑히는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물론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이 인기 있는 언어 순위, 이 티오베 인덱스에서는 이제 이 르스트가 순위가 뒤에 있었어요. 티오베는 여러 웹사이트에서 이제 해당 언어와 관련된 이제 언급, 뭐 질문, 이 데이터 기반, 이 트래픽 기반으로 순위를 내지만 러스트는 여러분 혹시 이 코딩계의 그 넘버원 커뮤니티 정면이 아니라 살짝 이 비틀어가지고 이 넘버원 커뮤니티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아시나요?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인데 여기가 진짜들만 모인 곳입니다. 전 세계에서 이제 진짜 중에 진짜 컴공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모이는 곳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이냐 라는 설문을 매년 내는데 2016년 이후로 2020년까지 5년 연속 진짜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어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고런 언어가 바로 이 러스트라는 거죠.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언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제 곧 알게 되실 텐데 이 구글에 한번 먼저 간단히 쳐볼게요.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기본적인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러스트는 이 모질라 리서치에서 여기 파이어폭스 재단이죠? 개발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이다. 안전하고 일단 뭐 안전하대요. 병렬적이며 실용적인 실용적? 우리 언어는 실용적입니다. 번역이 좀 애매하죠? 밑에 또 설명을 한 거 보면은 컴파일 뭐 아마 컴파일 언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병행 이 병렬성에 대해서 뭔가 있나 봐요. 함수형 살벌하네요. 어떤 언어가 함수형이라고 하면은 이 규칙이 조금 빡센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언어의 한 종류인데 보통 이 함수의 조합으로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언어를 뭐 함수형 언어라고 하죠. 근데 뭐 러스트도 뭐 그런 특징이 있나 봐요. 그리고 뭐 명령형 객체지향 그리고 이 러스트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러스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이제 러스타시안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리고 있고요. 또 이 러스트 언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스코트 페리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귀엽다 이 마스코트가 귀여운 것도 이 언어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주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한 러스타시안의 웹사이트에 왔는데 얘가 이제 그 페리스를 그려봤는데 이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만드는 이 알고리즘도 공유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. 또 바느질 단어집 이 바느질 가이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올려주셨고 또 이 러스타시안 넷에 가보면은 이제 러스트의 마스코트인 이 페리스의 이제 일반 버전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엑스트라 큐트 이제 훨씬 더 많은 귀여움이 첨가된 버전하고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제 일반 마스코트 이제 귀여운 마스코트 뭐 이러고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게 그래서 이 러스트의 구글 소개와 이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보니까 러스트가 어떤 언어인지 이 느낌이 살짝 올 것 같으면서도 이 전혀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이 러스트에 알려진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. 러스트의 장점 1번 속도. 사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속도라고 하면은 이 언어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의미하는 게 많았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언어는 이거 하는데 몇 초, 이 언어는 이거 하는데 몇 초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현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속도 얘기를 할 때 이 언어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속도, 이 작성하는 속도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르스타시안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러스트는 이 근본, 이 컴파일 언어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는 뭐 당연히 빠른 걸 보장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러스트라는 언어를 갖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아주 빠르다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. 두 번째 장점 안전성. 어떤 언어가 이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보통 이 일상에서는 이 어떤 오빠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이 오빠는 안전한 오빠야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크래시가 안 난다 이것도 뭐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와닿는 예는 어젯밤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잘 저장하고 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고 이 다음날 이 수행평가 날에 이제 USB에 담아서 가져갔는데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안 되는 거죠. 대참사가 납니다. 야 이거 어젯밤에는 잘 됐는데 그러면 이제 조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
아, 이 X 밑장빼기 하는구나. 그래서 러스트는 내일 아주 중요한 데모 날이 있을 때 갑자기 당일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, 그러니 대참사를 방지하기 아주 좋은 안전한 언어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이 안전성은 이 러스트 컴파일러로부터 온다고 합니다. 이 러스트 컴파일러는 아주 친절하지만 아주 엄격하다고 합니다. 마치 이 여러분이 친구분의 아버님이 계시는데 되게 친절하셔. 되게 친절하신데 근데 또 되게 엄격하셔. 이게 러스트 컴파일러입니다. 이 컴파일러는 이 러스트 코드에 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 엄격하게 에러가 있어서 컴파일을 할 수가 없다. 하지만 이 에러가 뭔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러스트는 이 컴파일러가 아주 유물이다. 세 번째 장점, 병렬성. 러스트는 멀티코어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. 프로그래머 분들이 보신다면은 이 멀티코어, 멀티스레드 코딩 얼마나 예측이 힘듭니까? 이거 뭐 예측이 안 돼. 스레드 4개를 돌린다고 하면은 마치 이 넓은 운동장에 이 시바견 4마리를 풀어놓습니다. 여러분 예측 가능하십니까? 이 몇 번째 강아지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됩니까? 예측이 안 돼요. 근데 이 러스트의 두 번째 장점이 이제 안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예를 들어 컴파일러가 봤을 때 얘 메모리를 침범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컴파일을 안 시켜주는 거죠. 아무래도 이제 멀티스레드 코딩을 할 때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크래시가 많이 나는데, 이 러스트의 주장은 이 시바견 4마리를 운동장에 풀어놓는다고 해도 이 구역을 4개로 정해두어서 이 펜스를 치면은 그래도 얘네가 어디서 놀지 각각 예측이 가능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 컴파일러의 엄격함이 멀티코어 코딩을 할 때도 안전성, 예측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멀티코어에 특화가 되어있다라고 하는 거죠. 플러스 이 러스트 언어에는 이 오너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어떤 변수의 주인이 누 것인가 라는 건데, 이게 이제 안전성과 멀티코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러스트에서 이제 도입한 개념인데, 이 스레드들이 서로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뭐 니 변수니 내 변수니 뭐 니 메모리니 내 메모리니 뭐 정신이 없어요. 근데 이 러스트는 오너십이라고 해서 이 변수의 주인이 정해져 있고, 이 컴파일러가 친절하지만서도 이 엄격하게 변수의 주인을 검사하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안정적으로 잘 구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. 또 그 외 자잘한 장점으로는 이 카고라는 패키지 매니저가 러스트 옆에 따라다니는데, 얘가 또 똑똑하답니다. 이 패키지 관리가 쉽고, 또 뭐 다양한 내장 함수, 다양한 라이브러리, 또 신세대 언어답게 이 여러 언어들, 이 프레임워크들, 여러 개발 환경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신세대 언어라고 합니다. 러스트의 단점, 아무래도 이 러스트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상주하는 프로그래머들, 진짜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다 라는 거죠. 권희님 이게 어떻게 단점이 될 수 있죠? 하실 텐데, 이 스택 오버플로우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계의 이 지식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이 질문하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 질문자가 분명 이걸 아는데도 이 나를 테스트하는, 이 답변하는 사람의 수준을 이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,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린 것 같아요.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느낌이 그래. 아이 권희님 그래서 뭐 단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실 텐데,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는 언어, 그 뜻은 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러스트가 좀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일단 언어가 매우 엄격합니다. 이 컴파일러도 친절하지만 엄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만약에 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 조금만 코드에 실수를 해도 컴파일이 아예 안 됩니다. 뭐 실행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. 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뭐 크래시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널이 없습니다. 엄격하죠? 그리고 이 변수가 immutable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에다가 한번 값을 넣으면은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. 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느낌이 쎄하죠? 이 레딧에 올라온 질문인데, 질문 제목이 이 변수가 왜 안 바뀌나요? 이 내용을 보면은, 아니 변수라는 게 이 variable이라는 게 뜻이 이제 vary, 이 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뭔가요? 이 변수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거죠.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의 크기, 타입을 같이 명시해줘야 합니다. 뭐 i 8비트니 32비트니 뭐 이 초보분들은 여기서 이제 머리 한쪽이 좀 얼얼해지기 시작하죠. 좀 아려. 이 변수가 뭔지 배워야 되는데, 8비트 뭐 16비트? 예를 들어 8비트의 크기를 해놓고 그거보다 더 큰 값을 할당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죠. 이 초보들이 처음 배우는 언어로 아주 막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죠. 두 번째 단점, 이 커뮤니티가 크지 않다. 요즘에는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이 커뮤니티의 사이즈도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. 내 코딩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어디다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, 커뮤니티가 작거나 이제 관련 서적 자료가 많지 않으면 사실 힘들 때가 많죠. 근데 이 긍정적인 이 러스타시안들은 이 커뮤니티가 작은 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커뮤니티가 작기 때문에 뭐 더욱 단단하다 라고 이제 하는데, 아무튼 뭐
단단하답니다. 세 번째 단점, 이 성장 중인 언어라는 거죠. 어, 권희님, 이 성장 중이라면 좋은 거 아닙니까?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어른이 된 언어가 많은데 굳이 이 성장 중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래머가 이 러스트라는 언어에 올인을 했는데 막상 취직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러스트 쓰는 곳이 없어요. 그러면은 야 이거 기껏 힘들게 배웠는데 쓸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러스트 언어는 뭐 꾸준히 입소문이 나고 이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뭐 없어지거나 쓰이지 않거나 할 확률이 적어 보이긴 해서 뭐 안전해 보이긴 하죠. 그래서 이 장단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러스트는 속도와 안정성, 멀티코어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 컴파일 언어고 이 처음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배우기 적절하지 않은 언어일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러스트를 익히게 되면은 이 러스트는 이 주니어 개발자와 시니어 개발자의 실력을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. 조금만 배우면은 이 어려운 일들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러스트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유래를 이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러스트 이름이 과연 어떻게 지어졌을까요? 이 러스트를 영어로 하면은 이 쇠에 든 이 녹 같은 건데 녹슨 언어인가? 뭐 러스트? 뭐 그래가지고 이 언어를 만든 사람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이제 7년 전에 올라온 이제 왜 러스트는 러스트로 이름을 지었는가 인터뷰인데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레이돈 이 사람이 이제 러스트를 만든 사람인데 이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. Any history? 이 러스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유래가 있는가? 그러니까 그레이든이 러스트요? 이렇게 살짝 물어봅니다. 어?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장황한 이 공과대학식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.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. 그때마다 저는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. 사실 이 그레이든은 생물학을 아주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 녹이라고 살짝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여기서 자신의 속마음을 살짝 드러내 봅니다. 아 그 러스트의 그 뜻도 있잖아요. 그 녹이라는 뜻도 있고 그 균, 그 곰팡이라는 뜻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이 그레이들이 사회자를 딱 봤는데 반응이 없습니다. 아 이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. 그러니까 바로 말을 돌리죠. 아 또 이거 그 로버스트라는 단어의 섭스트링이기도 하네요. 이 러스트가 R-U-S-T 로버스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빠르고 이 튼튼한 이 로버스트에서 가져갔을 수도 있죠 라고 이제 대충 답변을 합니다. 이 사회자 양반도 이 인터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대중적인 단어가 들린 거죠. 로버스트. 그러니까 바로 하! 한번 하죠. 이거다. 인터레스팅. 엄청 좋아하죠. 이 인터뷰가 괜히 이 생물학 쪽으로 빠졌다가 이 산으로 가면은 이 인터뷰가 어떻게 될지 이 노련한 인터뷰인은 그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잘 진행을 해야 돼요. 하지만 이 그레이드는 이 생물학을 좋아하는 이 공학도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뭐 트러스트? 뭐 프러스트레이팅? 뭐 러스틱? 뭐 트러스트? 여기도 뭐 러스트가 있네요. 잘 모르겠네. 일단 밑장 한번 쓱 깔아봤는데 사회자 양반이 아무 말이 없어요. 이때 이 방심을 틈타 이 본심을 말합니다. 이 그레이드는 내 생각에 이 러스트는 이 곰팡이에서 왔다. 녹이라는 거는 엄청난 창조물이다 하니까 사회자가 또 말을 안 합니다. 이때를 틈타 이 그레이드는 한 번 더 치고 나갑니다.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 생애 단계 이종 기생균. 이거는 정말 미쳤습니다. 이 생존을 위한 이 번식 기능이 과하게 이 설계가 돼 있다.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쏟아내니까 이제 사회자도 이제 포기하는 듯 합니다. 와 그거 무슨 뜻인가요? 이제 끝난 거죠. 이제 이 인터뷰 끝났어요.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. 이제 그레이드는 자신 있게 이어갑니다. 이 판이 깔렸어요. 곰팡이는 이 놀랄 정도로 빠르고 튼튼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이 to start예요. To start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분산된 뭐 생명체니 뭐 단일 세포가 아니니 뭐 체세포 분열이니 뭐 생식 세포니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인터뷰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공대생이었어요. 완전히 본분을 망각을 했죠. 뭐 유해 뭐 하플로이드 가메트 뭐 디플로이드 소마틱스 막 하면서 어 맞아 막 이렇게 막 호응해 주죠. 어 맞아. 어 너 그 반수체 셀이랑 그 집합체랑 그 이배체 체세포 그거 맞지? 이거 전형적인 공대 말투죠. 어려운 단어들 쭉쭉 나열한 다음에 right? 그치? 이 너도 알지? 마치 당신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듯이. 그러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뭐 곰팡이에 대해 얘기합니다. 이 그레이든이 이 신나가지고 이 위키피디아 링크를 하나 던져줍니다. It's madness. 이거 미쳤다. 이거 완전히 돌아버렸다. 막 지들끼리 뭐 신나서 하고 있어요. 저도 이 위키피디아 링크를 한번 들어가봤는데 디카리온이라는 게 그 이 몇몇
그 몇몇 곰팡이한테만이 존재하는 그 핵인데, 그런 그 이게 그 에스코미코타에서 이제 헤테로 하는 건데, 영어로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. 한글로 한번 살펴볼게요. 한글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공존체. 모르겠어요. 그러다가 정상인 하나가 등장합니다. 너네 미쳤구나. 아마 좀 높은 관리자인가요? 이 주제가 미친 건지 사람들이 미친 건지 명시는 안 했는데, 이 MC가 대충 어떤 질문 하더니 이 그레이든이 한번 답변하고 그냥 인터뷰가 급 종료가 되죠. 그리고 이 밑에 누가 이 인터뷰를 한 줄로 결론을 지었는데, 러스트는 이 곰팡이, 이 녹의 그 곰팡이로부터 이름이 지어졌다. 그리고 그레이드는 이제 생물학에 심취해 있다. 이게 이제 한 줄 정리입니다. 그래서 이번 언어 탐방 러스트 첫 영상에서는 러스트 이름의 유래와 장단점,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이 다음 코딩 영상에서는 이 러스트의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보고 코딩을 한번 찍어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